지금 인생의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번 여정에 함께 해보실래요? 이제 뭐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데요? 네,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봄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말이죠. 그러니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있다면 바삐 돌아가던 도시의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여기에서 우리 같이 쉬어가 봐요. 아이고, 저 누가 계시네. 저분이신 것 같은데? 네네, 조심스럽게 한번 다가가 보죠. 어떤 분, 여자분인 것 같은데?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유, 누님이시네요, 누님. 네, 아이고. 굉장히 밝으신 것 같은데, 목소리 들어보니까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집에 잘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, 예. 제가 원래 잘 안아드려요. 아, 그래요? 네, 괜찮죠? 예. 아, 그럼요. 예, 예, 예. 아유, 반갑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, 찾아와 주셔서. 아, 예, 아닙니다. 스타일이 네. 약간 보헤미안 느낌의 그 보헤미안 스타일. 네, 좀 많이 그래요.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시는데요? 자유로워요. 예, 제가 좀 예상해보건데, 아, 누님은 실제로 좀 약간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. 여행 생활을. 외국을 나가 본 적이 없어요. 아, 한 번 없으세요? 전혀 없어요. 뭐 그럴 수 있죠. 예, 오늘은 예 뭐든 상상 이상일 겁니다. 오. 해는 땅을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잖아요. 그 빛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그 온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를 그리기 시작하셨대요. 아, 다 그랬습니다. 무지개를 향해 걷고 있는 한 사람. 이야, 2023년도는 완전 인승윤의 해가 되겠네요. 이게 전주를 어떻게 하셨어요? 딱 보면 알죠, 멋있잖아요. 예. 그럼 그 넘어 이제 태양이 뜰 거예요. 예. 태양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제 이어지는 그림이네. 그러게요. 이 무지개를 넘어갔더니 네, 밝은 태양이 있어. 태양이 있더라. 태양에서 이런 빛이나 여러 가지 색이 내려와 갖고 모든 삶에 그러니까 이로운 삶을 살게 이제 태양이 비춰주는 거야. 내가 뭔가 구상하게 되고 그 내 느낌을 이제 중요시하게 되고 그 느낌대로 이제 뭔가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정서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그림으로 이제 하면은 정말 솔직한 자기 내면이 나오는 거겠죠? 네. 누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저 외국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인가 토종인가 토종. 진짜 좋습니다. 산 속에서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게.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집은 머나요? 아니요, 가까워요. 사실 집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예. 가보시죠. 가보자. 예. 아싸. 아, 자 이제 집으로 가보죠. 정말이지 마음을 끌어당기고 또 발길을 묶는 그런 풍경입니다. 되게 좋은데요? 좋아요. 여기 다 황토 집이네요. 예, 완전 그거 엉성하잖아요. 막 엉성해. 아니요, 느낌 있어요. 이쪽은 이제 제가 살림하는 곳이고, 네. 이쪽은 이제 작업장이에요. 아, 옷 만드시고 뭐 이렇게 네. 그림 그리고. 네, 옷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. 동굴처럼 해놓으셨네요. 짜잔. 우와. 부처나 예수님이나 보면 그 뒤에 이제 후광 있잖아요. 네. 여기 앉아서 명상도 하고 아침 햇살도 바라보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거든요. 네모를 이렇게 각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. 그치. 원형으로 하니까 뭔가 좀 더 둥글둥글하게. 예, 뭔가 좀 더 친근하고 예,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진짜 좋은데요. 야, 정말 주인장을 닮아서 개성 넘치는 집이에요. 이 아치형, 야 좋다. 아 풍경하며. 자 그럼 저기 작업실로 쓰는 공간은 또 어떨지 한번 가보죠. 여기가 이제 작업실. 네네. 옆에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. 완전 다르죠. 네.
그럼 이 옷,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. 예, 예. 사실 옷 만드는 거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안감도 너무 예뻐. 예, 완전히. 아. 그냥 또 집에 있는 원단, 짜투리 원단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젊은 시절 사진이에요. 네, 여기 내려와서 20년 전에 제 모습. 20년 전에? 네. 아, 뭐 솔직히 말씀하세요. 그때는 예뻤네요. 한입을 했죠. 겉모습이 아무리 이뻐도 속에 내가 나를 못 믿고 만족을 안 하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. 이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지금의 제 모습이 더 좋아요. 기미가 끼고 뭐 주름이 있고 해도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저더라고요. 이제야 이렇게 예뻐지려고도 더 잘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 있답니다. 아, 이거 새네. 기도나 원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는 거죠. 아, 파랑새가 열매를 갖고 물고 오는 거예요. 네, 네. 그럼 이 열매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. 사실 돈을, 남아대 기도법. 돈을 물고 오면 더 좋은데. 돈은 종이잖아요.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잖아. 이제 여기서 딱 누워가지고 바깥 풍경을 좋아요. 여기 햇살, 햇살이 또 이렇게 딱 비치네. 햇살 하니까 저 생각 안 나요? 예? 아까서도 제가 계속 햇살 햇님 했잖아요. 예, 아 느껴집니다. 예. 그 햇살 같이 그 따뜻한 마음이 예. 전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예. 하지 마시고 그냥 접어주세요. 아니, 궁금하기도 한데 기대해도 돼요. 사실. 아 그래요? 예. 내가 맛있으면 그냥 된장 넣는 거고. 오, 저 된장 넣고도 해 먹는데. 실제로요? 예.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힘들어. 그러니까 지금 제 음식 안 먹어요. 예. 아까 까마귀가 자꾸 운 게 혹시 음식 때문에 아니겠죠? 가서 네. 화덕에 네. 또 볼까요? 예. 화덕 피자가 되겠죠? 아, 온돌방을 데우는 난로가 이렇게 쓰이네요. 야, 좋다. 자, 샐러드도 준비하고요. 색이 예뻐야 되니까 이렇게 빨간색도 좀 넣고. 이 피자에 비해서 근데 샐러드는 되게 노멀하네요. 네. 이건 이제 감식초예요. 이제 아카시아 아까 청 좀 넣으면 약간 이렇게 끝이에요. 그쵸, 뭐 샐러드는 뭐 간단하죠. 그쵸, 뭐. 예. 자, 그 사이 피자가 다 됐나? 오!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? 아, 드디어 나옵니다. 우와!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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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때요? 오! 야, 일단 뭐 비주얼은 좋은데요? 자, 이게 끝이 아니라 건강에 좋게 채소를 듬뿍 올려줍니다.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? 한번 먹어볼까요? 네, 먹어볼까요? 야,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. 잘라가지고. 오, 제대로. 오, 제대로. 먼저 드시지. 아, 아닙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먹어보죠. 맛있어요? 왜 표정이... 굉장히 특이한데. 일단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피자랑은 전혀 다른 맛이다. 겹치는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름을 따로 붙여야 할 것 같은 그런 맛인 것 같다. 건강엔 좋아요. 맛도 약간 아주 쓰지도 않고 약간 새콤달콤. 어떻게 보면 약간 호떡 느낌도 강하고 근데 거기다 고추장이 들어갔으니까. 샐러드도 한번 네. 맛보세요. 아니 샐러드는 정상이죠? 샐러드는 뭐
맛있습니다. 조금 달콤한 게 카메라 꺼졌을 때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아드님이 그 제가 아드님이 그 뭐라고 했다고요? 아니 승현 씨는 다니면서 맨날 맛없는 거만 먹는데 엄마 음식 맛없잖아. 어떡해. 너무 불쌍하다. 이런 거예요. 아드님이 또 그렇게 네. 아드님 저 너무 그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예, 괜찮습니다. 익숙한 맛이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해도 뭐 그죠? 예, 이게 또 몸에 건강을 주고요. 몸이 좋아하니까 자연인의 마음도 즐겁다고 하는데요. 예, 그럼 이 음식은 뭐 더 없는 건강식이 되는 거죠. 그럼요. 마음에 있는 거예요. 누님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잠깐 뭐 이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? 20살에 결혼했어요. 되게 일찍 하셨네요. 네.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이모 집에 있는데 그때 잠깐 이제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 이거를 이제 이모가 눈치채고 아 그때 이제 교제를 한 거예요? 네. 그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. 가방 하나 메고 그 뭐지 진흙깨비 내리는 날 이렇게 걸어서 도망 나왔어요. 그래갖고 바로 애아빠랑 살았어. 아이 낳고 살면서 이제 많은 갈등과 이런 게 있었죠.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죠.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살림만 하다가 저는 정말 집안에서 애 키우고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하니까는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정이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었죠.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좀 철없던 나이에 그렇죠. 완전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. 그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좀 나중에는 좀 뭐 또 헤어지게 되고 네.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. 그렇죠. 내 의지대로 악을 쓰고 힘을 용을 쓰면 내 몸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거지 더 잘 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. 네, 그렇게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인 아빠한테서 자라게 하고 헤어지게 된 겁니다. 가끔 마음이 다시 힘들 때 가면은 그 마음이 씻은 듯이 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. 오, 야 여기 좋은데요? 나만의 아지트 너무너무 좋죠. 네. 속이 다 시원하죠. 오. 제가 가끔 가슴 답답할 때 좀 하소연도 하고 그런 장소예요. 그러기 딱 좋은 장소네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? 이러면서 펑펑 울어요.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올 줄 몰랐죠. 아니요 뭐. 저... 아 근데 그럴 수 있죠.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네. 그리고 또 내가 힘들다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한들 뭐 하겠어요. 다 힘든데 그럼 그걸 이제 자연이 들어주는 거네요. 그렇죠. 자연한테 이제 네. 하소연을 하는 거죠.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울분을 그냥 다 이렇게 토해내는 네. 거죠. 야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게 아 해보세요 여러분도 네. 아니 다니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. 아 그럼 우리 같이 우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할까요? 하나, 둘, 셋! 아, 맞아! 아유! 아, 좋네! 와, 시원해! 속 시원하죠? 아, 그래. 오, 시원해, 진짜! 시원하죠? 한나님도 속 시원하게 하시는 거 있어요. 그 가슴이 답답할 때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요. 여기를? 네, 이렇게 여기 가슴을 눌러주면 화나 이런 게 쑥 내려가요. 오 아파. 아프죠? 화가 많은 사람이 그 아픈데. 아파. 화가 많나 봐. 아파. 화나고 감정이 울분질 때 그럴 때 자주 만져주면 여기 풀어주면 그게 가라앉아요. 아. 어쩌. 앉아.
23년 동안 욕을 하자. 예. 아 근데 세상 살면서 때로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또. 야 스트레스가 남아 있을 수가 없겠네. 잘했어. 그냥. 이거 그 등뼈? 네네. 이거 누군지에다가 그... 네네 등뼈찜. 이거는 이제 우리 애들도 인정하는 그 솜씨예요. 자신 있어요. 아니 김치가 벌써 딱 보니까 맛있어 보이죠? 맛있네 김치가. 네 여기다 이제 생강을 좀 넣어요. 아 이거는 그냥 정석대로 하시네. 여기다 근데 뭐 크림 소스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죠? 아이,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들깨를 좀 많이 넣어요. 아, 들깨 들어가야죠. 네. 이렇게 많이 넣어요? 네. 이제 들깨는 이제 갱년기이기 때문에 넣거든요. 그리고 이제 뭐 여자들이 폐경되고 그렇게 하면 철분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빈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찹쌀하고 그 들깨하고 생으로 갈아서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이게 빈혈에 좋아요. 제가 이제 그렇게 먹고 갱년기를 좀 극복했어요. 이거는 진짜 맛있겠는데요? 또 그 갱년기에 좋은 또 특별한 또 밥이 있어요. 뭐 남자들한테도 좋고 치자를 넣어요. 치자. 치자. 이걸로 밥 한번 해서 색깔이 나잖아요. 굉장히 예뻐요. 네. 아마 중년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갱년기. 치자 밥에 그렇지. 늘 이렇게 음식에 신경을 쓰니까 병원 갈 일이 없죠. 자, 저기다 놓으세요. 예. 여기다 위에다. 네. 아 일단 치자밥. 야, 기가 막히게 됐네 노랗게. 아 진짜 잘 됐다. 너무 예쁜데요? 오, 너무 색깔이? 예쁘죠? 네. 야, 먹기 아까울 정도로 색깔이 예쁜데? 기분이 좋죠? 예. 와. 짜자잔. 오, 열자마자 막 침 넘어갔어요, 지금. 우와. 이야, 잘 됐다. 군침 나는 느낌인데. 기분이 막 좋아졌어. 와. 와 이건 뭐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맛까지 완벽할 것 같은데요? 부지만해요 진짜. 와우 아유 이건 자꾸 뜯어야죠.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지. 너무 맛있어서 말이 없는 건가? 아 진짜 맛있는데요? 다행이네요. 들깨를 많이 넣으니까 되게 부드럽네요. 좀 순하고 부드럽죠? 네, 들깨가 딱 입혀져가지고 맛도 더 좋고 아 국물이 아주 끝내줍니다. 진하죠? 네. 아, 우리 들깨를 넣어서 더 맛있어요. 작년에 김장김치를 했는데 다 맛있다고. 기적 같은 일이. 또 이 노란 치자밥. 아, 밥 잘 됐다. 딱 맞죠? 네. 길지도 않고 너무 꼬들하지도 않고. 밥이 단데요? 치자 때문에 그런가? 그렇겠죠, 아무래도. 나무 땐 거기에 하니까 더 맛있을 수 있어요. 네. 맛있어.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. 네. 재현이 음식 솜씨 때문에 아들이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부럽네요, 승윤 씨. 맛있는 거 먹고. 오늘 저녁 저도 좀 묵은지 등뼈찜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. 자제분들이 좀 자주 오나요?
아 이제 지금은 이제 딸이 제주도로 가가지고 자주 못 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주 보고 살았죠. 아 결혼해서? 결혼해서요. 아, 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또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. 네, 네.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좀 뭔가 엄마한테 엄마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정 뭐 그런 원망하는 감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. 내가 이러이러할 때 너네한테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고 미안하다.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그런 걸 뭐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?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. 또 이러고 자기가 겪은 힘든 거는 남아 있겠죠.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그런 원망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대화를 안 하면은 모르는 거잖아요. 풀리지가 않는 건데 그렇죠. 그런 감정이 이제는 다 해소가 된 거잖아요. 너무너무 감사하죠.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. 되게 멋진 엄마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아 정말로 감사하죠.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지금의 삶을 이제 개척해 오신 거잖아요. 아마 되게 존경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예, 더 이상 나쁜 기억 때문에 아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